최근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노동, 일을 하기 위한 취업, 채용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구직의 테크닉, 그 중에서도 구직 정보 탐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세울 수 있는 목표는 첫 번째가 직무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표일 것이고요. 그 일을 어떤 산업에서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든지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를 찾아서 취업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직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죠.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SNS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그리고 유튜브까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지원자들은 간절한 마음에서 정보를 찾을 것인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 그리고 부정확한 이야기로 이목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을 구분해내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채널에서 일단은 채용 정보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채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채용 시장에서 그 사업을 펼쳐온 채용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공신력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동향이나 그리고 기업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는 공신력 있는 협회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어떤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쉽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속고 속이는 일이 많을 때는 거짓 정보를 거르는 것도 구직 탐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럼 더 공신력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구직 플랫폼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잡코리아나 사람인 그리고 이제 워크넷과 같은 그런 이제 대형 이제 그 취업 정보 서비스들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go.kr 사이트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이 되겠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지금은 채용 포털 사이트화가 돼서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인 사람인과 잡코리아라는 이런 회사는 꽤 오래된 회사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의 채용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오라는 중앙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지방공기업을 또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클린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트는 채용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기관의 정보 그리고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구직 기술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대.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지만 모니터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따로 있죠. 온라인으로는 다 체득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것들 역시 중요한 정보이자 취업의 도구가 될 텐데요. 지금부터 오프라인 정보 탐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정보 탐색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고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시면 고용과 관련된 정책 서비스들을 추천받을 수 있고 더불어 일자리 추천, 직업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자별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중장년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여성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같이 전문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일자리 추천까지 다양한 고용 서비스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잡케어 서비스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AI가 직무 역량을 분석해주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동향, 구인기업의 제시임금 등 다양한 시장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자격, 훈련 등을 직무 역량에 맞춰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직업 상담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채용 정보 탐색이 이제 그 마땅치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곳이 현직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돼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5명에서 10명 정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조직에서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정리해서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서부터 그 내가 어떻게 이제 그 관련된 지식이나 능력을 채워갈 것인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 정보 중에 대표적인 정보가 어떤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가라는 채용 정보죠. 말 그대로 채용 정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프라인 정보를 취득할 때 학생의 경우 본인의 학교에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이 취업센터는 온라인에 없는 채용 정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도 똑같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 나와 있지 않은 숨겨진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정보들은 기업이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그런 기간에 채용 공고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구직 활동을 하기 전에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터디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그 목표가 있다면 분명 그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다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한다면 몰랐던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요즘은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런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구직 역시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열심히 대응 전략을 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직이라는 벽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거센 변화의 파도에 더 이상 밀려가는 일이 없도록 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구직자 여러분의 힘찬 변화와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